457번 봅시다. 직육면집 B부터 H까지 길이가 있는데 B부터 H까지 길이 대각선 길이가 얼마나 하는 거야? 이루트 15일 때 BF, HD의 넓이를 구하라. BF, HD의 넓이의 특징은? 사각형. BF, HD의 넓이는? 직사각형이겠죠. 아 이거 안 보이냐 도영? 이거 마른 모를 보이냐 이게? 어떻게 봐야 마른 모를 보이는 거지? 아이씨 눈이 삐끄러워. 마른 뭐야 이게? 직사각형이죠? 직사각형 넓이 어떻게 보여? 가로 곱하기 세로잖아. 가로 알아 몰라. 알죠? 4, 6이니까. 피타 쓰면 될 거야. 그럼 F부터 H까지의 길이는 루트 얼마? 빗변 물어본 거다 지금. 빗변 물어본 거다. 직각이 대변이니까 16하고 뭐하고 더하면 돼? 36하고 더하면 루트 얼마? 52가 되겠죠. 어차피 제곱해내는 건 뭐 됐고. 그 다음 여기 길이는 얼마야? 라고 해서 얘 길이 구하는 게 이제 관건이다. 그럼 얘를 구하고자 하는 힌트가 어디 있는 거야? 여기 있는 거지. 그럼 세로 길이를 뭐라고 잡자? X라고 잡고 등호가 있는 등식을 세우면 루트 얘 제곱 16 얘 제곱 36 얘 제곱 X 제곱 얘 제곱 한 거니까 이게 얼마야? 루트 안으로 들어가면 60 나와야 되겠지? 맞냐 맞냐 여기까지 나면 52였지? 그럼 X의 제곱이 뭐야? 52 빼주면 8 나오겠지? 그럼 X는 얼마?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인데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2가 말이 돼야 안 되잖아. X는 얼마? 2루트2 나오겠죠. 그럼 X 세로 길이가 2루트2 나오고 얘는 얼마야? 52니까 4 곱하기 13이니까 2루트 13이냐? 2루트 13하고 2루트2하고 곱하니까 얼마야? 4루트 26 이렇게 나올 거예요. 됐어. 그 다음 또 몇 번?